바로 시작할게. 지금 보면 항등식 먼저 정의부터 볼게. 너희 항등식 어떻게 배웠어? 정의? 항상 성립하는 거. 근데 그냥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자, 봐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문자, 네모에 대한, 아니면 관한이라고도 써줘. 네모에 대한 항등식이야. 연우야, 나한테 저기 공통수학 1 기본 과정 배웠을 때첫 시간에 했던 게 뭐야? 어떤 것을 문자로 둘지지. 이거 기억나? 이거 꽤 오래전이긴 한데. 3월 달에.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얘기를 해줄게. 우리가 어떤 식을 보면 문자가 여러 개가 섞여져 있는 경우 있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야. 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요거 몇 차식이야? 이거 왜 2차식이야? X의 차수가 이어서? 난 그냥 이게, 정우야, 이거 몇 차식이야? 빨리 들어와. 저거 몇 차식이야, 정우야? 뭔 2차식? 들어가, 앉아, 빨리. 빨리 들어가, 앉아. 등호가 없어도 2차 식이라고는 하잖아. 수빈이 이거 몇 차식이야? 맞아. 다 달라. 그래서 그냥 차수만 물어보잖아. 그럼 최고차항을 봐줘야 되겠지. 문자가 제일 많이 곱해져 있는 게맨 앞에 있지. 맞아? 문자 몇개 곱해져 있어? 3개 곱해져 있어. 그래서 3차 식이라고 해야 준, 3차 식이라고 하는 게 맞아. 근데 얘를 X에 대해 생각하면 2차식이야. 근데 봐봐. A, B, C를 각각의 문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아? 그러면 각각 A, B, C에 대해 몇 차식이야? 이건 1차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런 식으로 자기가 차수를 판단을 할 때는 무조건 어떤 문자에 대한 식인지를 봐줘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런 말도 많이 쓰이거든? 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고, 단, A, B, C는 상수라는 말이 꼭 들어가. 그러면 저거는 그냥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둘이 같은 뜻이야. 애초에 문제에서 x에 대한 2차식이다라고 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a, b, c가 상수이다라고 주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알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지금 요거, 자,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했지. 맞아? 근데 이것도 틀렸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수학이 좀 억까가 심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거든. X에 대한 다항식. 둘의 차이가 뭘까? 정우, 둘의 차이 모르겠어? 동건이, 둘의 차이. 연우, 수빈이. 펑. 자, 봐봐. X에 대한 2차식이면 A가 0이면 안 돼. 얘는 A가 0이어도 상관없어. 알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앞으로 나올 때, 앞으로 그 2차 방정식이랑 뭐, 배울 거야. 부등식이랑.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줘야 돼. 이거를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a가 0이면 안 되고, 얘를 x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해주면 얘가 a가 0이어도 상관이 없어. 알겠지? 요거 계백문에다가 좀 적어주세요. 정리 좀 해주세요. 알겠지?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이야. 그 1, 2, 3번만 적어주면 돼. 알겠지? 야, 항등식 들어가기 전에 그냥 한번 한 거니까. 이거 다 적었으면 다 적었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물은 미리미리 좀 따라 드세요. 알겠지? 알겠냐고? 알죠. 어? 어쩌라고. 그럼 57분에 오든가. 자,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미리 얘기할게. 나 이거, 그 뭐지, 정석책 풀면서 문제 하나 틀릴 예정이거든, 나중에. 요거 때문에 한번 틀릴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하는데, 문제를 실수로 설명을 잘못할 것 같아. 알겠지? 요거 혹시 동건아 기억나니? 나 문제 풀 때마다 한 번씩 실수했던 거? 어, 정우 알고 있어? 어, 옛날에 한번 실수했던 적 있지? 이게 안 고쳐져, 사람이. 알겠지? 진짜 수업 준비를 빡세게 해도 실수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거든? 그거를 너네가 보고, 아, 저 사람처럼은 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알겠지? 그 수빈이는 아직 무슨 뜻인지 모를 거야. 나중에 내가 문제 한 문제 틀리는 경우가 있어. 그때 한번 다시 요거를 얘기를 해줄게. 그래야지 한번 복습이 되더라고. 자, 자 그러면 정의. 연우야,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볼래? 항등식. 네모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해준다면? 항상부터 나오면 안 돼. 앞에 더 중요한 단어가 나와야 돼. 정우야. 뭘까? 네? 네모에 대한 항등식 정의. 아니 네모에 대한 항등식. 아니 네모는 좋아요. 정의는 네모의 값에. 아니 제가 지울지는 이해를 못해. 아 미안해. 그 정도로 저기 그건 줄 몰랐어. 어, 그니까 나도 그 정도를 이해 못할 줄은 몰랐다고. 그 정도로 그 뭐냐 아니다. 네모의 값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를 항등식이라고 불러. 그러면 자 대표적인 항등식 하나만 불러볼까? 인수분해 공식이 있거든. 인수분해 공식 중에서 x 플러스 1의 제곱 있지? 이거 전개해주면 어떻게 돼? 아, 인수분해 공식은 이게 아니잖아. 멍청한 자식.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요거를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해줄 수 있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그 인수분해 활용하면 그 어떤 걸 계산할 때 있잖아.
어떤 숫자를 계산할 때저 공식 이용해서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지. 맞아? 그럼 저것 또한 뭐가 되는 거야? 항등식이 되는 거야. x의 값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든 좌변, 우변이 다 일치하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여기에서 보이는 특징이 우변에 있는 거를 전개해주면 항이 3개가 나오지. 그 각각의 3개의 항은 얘네랑 하나하나 다 일치하지 않을까? 이거를 무슨 비교법이라고 불러? 계수 비교법이라고 부르지. 그러면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해서 대입해주는 건 뭐야? 수치 대입법. 요거 기억나니? 배웠던 거 기억나? 그러면 그냥 문제로 넘어갈게. 요거 굳이 정리할 필요 없어. 그냥 그 저것만 알면 되니까. 그 뭐냐, 42쪽에 필수 예제 3-1번 볼래? 3-1의 첫 번째 거 보면 정우야, 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아, 그렇지. x에 관한 항등식이지. 그럼 x값에 뭘 집어넣든 상관이 없다는 뜻이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때 a, b, c, d를 결정을 하래. 이 문제 맞지? 맞아.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우변에 있는 거 전개하는 게 불편할까? 연우야, 우변에 있는 거 전개하는 거 불편해? 그렇게 불편하지 않지. 그냥 전개하면 되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수치 대입법이든 계수 비교법이든 할 때 상수항하고 최고차항의 계수는 어떻게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아? 자, 저번 시간에 이거 전개하는 과정 알려줬지. 3차항은 어떻게 나와? 여기에서 x 뽑고, 여기에서 cx 뽑고, 여기에서 뭘 뽑아? 3x를 뽑지. 맞아? 그 다음에 상수항은? 여기서 마이너스를 뽑고, 1 뽑고, 여기 뒷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이거를 다 곱해주면 3차항인 뭐가 되는 거야? 3c의 x의 세제곱 되는 거지. 요건 뭐야? 마이너스 d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여기에서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최고차항이랑 그 다음에 상수항은 비교적 계산이 쉽다야. 그럼 봐봐. 좌변에서 최고차항의 계수는 6이지. 그러면 3C가 6이 돼야 돼. C는 몇이야? C는 2지. 그럼 C를 2로 박아두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D랑 같은 건 뭐야? 아, 미안. 마이너스 D랑 같은 건 뭐야? B지. 그래서 이게 B랑 같다.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 우변에 있는 거 요 C를 뭐 해줘? 2로 고쳐줘. 그리고 나서 좌우변 비교야. 여기까지 괜찮아? 요걸로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지? 직접 전개를 해서 요거 말뜻 이해돼서 정우야?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한 것 같지? 저 표정에서 멍하면서 저 아무것도 몰라요. 제 표정이 그런 거 같아요. 저 멍청이에요 뭐 이런 표정.
수빈 다 됐어? 연우도 다 됐어? 요거 따로 뭐 계산하고 설명하진 않을게. 뭐 정우랑 동건이도 다 됐지. 자, 바로 다음. 봐봐. 몇 차, 정우야? X에 대해서 몇 차? 너 네가 정우야, 정우야. 네가 정우야. 아, 그래? 아니, 이거 대답할 수 있잖아. 내가 어려운 거 물어보니? 몇 차야? 어. 1차지. 동건아 몇 차? 수빈이 몇 차? 어, 8차지. 그럼 연우야? 이거 몇 차가 나와야 돼? 몇 차야? 몇 차야? 맞아, 5차야. 우리 차수는 어떻게 해줘야 돼? 더 해줘야 돼. 왜? 지수 법칙 배웠지? 맞아? 곱셈은 지수의 합으로 계산하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5차식을 써주면 항이 몇 개가 나올까? 5차, 4차, 3차? 뭐야? 5차,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까지 6개야. 항이 6개가 나와. 그 6개의 항을 다 적어주면 곤란하지. 맞아? 그러면 더 간단한 방법은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해서 대입을 해주면 되지 않아? 대입을 할 때 요 px를 뭐 해주는 방향으로? 없애주는 방향으로 대입을 해주면 첫 번째는 x에다가 몇을 대입할 수 있어? 1 대입할 수 있지. 맞아? 식을 계산해서 어떤 식 자체를 없애버리려면 그 앞에 0이 곱해지면 되잖아. 그래서 첫 번째는 x가 0, 1일 때고 두 번째는 정우야 뭐가? x제곱 마이너스 2가 뭐? 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그러니까 0이니까 x가 루트 0. x의 제곱이 2일 때야.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크게.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볼게. 자, 보면 자 이러면 좌변은 0이지. 우변은 1, 1 들어가니까 a 플러스 b 더하기 1이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x의 제곱이 2니까 좌변은 0이야. 자, 연우야, 이거 뭐야? 어, 나도 알아. X의 8제곱인 거. 나도 눈 있어. 8이야? 왜? 이거의 4제곱이니까? 16 아님? 어. 자, 봐봐. 지금 X의 8제곱 알고 싶은 거잖아. 근데 이거는 X의 제곱의 4제곱이지. 근데 X의, 4제, X의 제곱이 뭐였어? 2였지. 그래서 2에 4제곱해서 16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요거 x의 제곱은 그냥 2였지. 더하기 2a 플러스 b. 두 개 뭐 해주면 돼? 어, 너네 잘하는 거 있잖아.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돼. 알겠지? 이게 끝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 어, 여기까지 한번 다시 정리해보세요.